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Don't waste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둘플레입니다. 드디어 미러키에서 줄자가 나왔습니다. 미러키 스터디라고 줄자가 나왔어요. 이 줄자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내구력을 갖춘 제품으로 나왔는데, 회의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제품에서 엄청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3m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 꺾임에 그렇게 강하대요. 블레이드 360이라는 게 여기에 접목이 됐는데, 기존 줄자랑은 이게 질감 자체가 아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면 꺾어서 밟으면 원상복귀, 내구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구력 얼마나 강하던지 돌 같은데 긁어도 이게 버틴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의 영상들을 보면 이게 이제 버티긴 버티는데 칠이 나갔는지 까졌는지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24m에서 떨어뜨려도 이게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 버티긴 버텨요. 근데 흙밭에 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완전 시멘트 바닥에서 할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줄자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보다 좀 통통하게 나왔어요. 좀 부피가 살짝 이게 통통하게 나왔어요. 이게 통통하게 나왔고, 앞에 자석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 완전히 기존이랑 틀려요. 이게 기존이랑 완전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고리 하나 달아줬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통 성인 남성인 손인데 안 들어가. 넣으려면 이게 낑겨 넣어야 돼.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낑겨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지. 어? 터졌어. 보셨죠? 아이씨, 터졌어, 터졌어. 아무튼 요 줄자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줄자들을 보면 강하다, 내구성이 강하다고 말하지 정확하게 24m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꺾임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밟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러키에서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테스트를 밟고 돌에다 긁고 떨구고 이런 테스트를 한 거니까, 저는 한국 방식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줄자가 3m가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3m가 나갈까? 2600, 2700, 2800, 일단 2900.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대 3m라고 그랬는데 좀 욕심이라면 누가 했을 누구나 했을 때 그냥 3m 빠지면 참 좋으려면. 제가 최대한 3m 뽑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2950. 3m 올려볼게요. 안 나온다. 높이 한번 해볼게요. 3m. 올리니까 3m가 돼요. 정확하게 3m. 더 올려봐주세요. 오, 잘하시네. 뭐 하려고 하면 꼭이래. 뭐 하려고 하면 바람이 돼. 직선으로 뽑으면 2900 연결이 나오고요. 세로로 뽑으면 3m 나와요. 이렇게 해서 3m가 말하는 게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3m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점, 그 인터넷에 보면은 미러키 런칭쇼? 이거 스터디 주자 할 때 막 밟더라고요. 그거 진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밟지 말고 제대로. 1단계 90도 만들기. 이게 저 찍어주세요. 일단 이거 90도로 만들고 밟은 다음에 줄자의 상태를 걔들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있죠? 보세요. 이렇게 높여놓고 빼시게. 어떡해. 야, 잘 찍어주세요. 여러분, 나 진짜 왜? 아, 진짜로 그 유튜브 영상 보셔야 돼. 거기 밟았다니까요? 나갔어!
다시 펴봐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영상에서 제가 그 여러분 뭐죠? 아니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제가 거짓말에 일부러 제가 부실 거 들으세요. 일부러 부실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유튜브에 이거 이렇게 러지쇼 보시면 그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밟는단 말이에요. 딱 90대 밟는데 저는 혹시 보니까 두세 번 더 밟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 나갔어요. 그래. 세 번 밟아서 나갔지. 걔는 한 번 딱 밟더라고. 그럼 걔 한 번 밟을 바에는 난 그냥 세 번 밟은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밟아봐요. 보세요. 아이씨. 나 진짜 버렸네. 그래서 혹시 한번 그들이랑 똑같이 살포시 밟아볼게요. 이거 그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살포시. 뭐야? 어, 뭐지? 어, 야, 이 스테이지다 맞아요? 어? 지금 여기잖아. 뭐야?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지금 홈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접혔어요 살짝. 여기 접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줄 잘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디냐? 여기다. 2660 여기다. 딱 2660이거든요. 어 들어간다? 어 들어는 가요. 타이 사건은 부러지는데 다행인 거 아니야? 줄자는 이렇게 밟혀도 찌그러지지 않아.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예, 보시죠. 세 번 밟은 데 날아갔어요. 아까 2260 한 번 밟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쓰러지진 않아. 근데 접히거든요. 만져보면 접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부시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테스트를 보고 한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것 또한 미러키에서 테스트한 장면을 제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우린 구라 안 쳐요. 자, 간다. 어, 멀리서 찍어야 되나? 보세요. 어, 뜨거워. 어, 뜨거워요. 보시면, 어, 아이고, 잡아보세요. 지금 이 부분, 여기 보시죠. 이거 지금 까지는 거. 지금 코팅이 이제 벗겨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좀 뿌얘졌거든요. 소리가 원래는 그랬는데 뿌얘졌어요. 여기랑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칩 다 나갔죠. 그런데, 여기 70 정도 보시면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냥, 이게 코팅은 벗겨졌어도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은 살아있는 거죠. 보니까 내구성은 있는 거 맞아요. 내구성은 있는 거 맞는데 이제 코팅이 다 벗겨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써있는 문구 숫자들은 인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진짜 거의 다 올라와서 한번 보시죠. 이만해요. 차들 보세요. 다 조그마하죠. 여기서 진짜 버티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고속도로 보십시오.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 올라왔어요. 진짜 그들이 말하는 그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진짜 코리아 버전으로 한번 떨궈 볼게요. 아 이거 버틸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크레인에다가 촬영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흔들흔들 거려. 여러분 드디어 떨굽니다. 미러키 스터디 둘자 국내 최초 갑니다.
바로 한번 상태를 볼게요.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어디 떨어졌냐면 이 부분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서 여기가 갔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 딱 튕겼거든요. 튕기면서 이런데 좀 스크래치가 났고 보시면 멀쩡한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틀어졌거든요. 한번 맞춰볼게요. 들어갔죠? 줄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맞네. 여기 보시면, 맞네. 이 줄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거? 이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된 거? 지금 여기가 찌글찌글 하면서 이거 다 손상됐어요, 지금 줄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여기 다 찌그러졌어요.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났고, 여기까지, 60cm까지. 이 줄자가 지금, 완전, 여기 60cm 보이시죠? 60cm까지 다, 여기까지 70cm까지 찌그러졌어요, 여기가. 80이네. 80까지는 약삭인데, 만져보면, 찌글찌글하다. 멀쩡한 상태. 여기까지. 미세하게 1200-1300까지 여기가 손상이 됐어요, 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 앞에는 완전 찌글찌글하고요, 완전히. 여기는 완전 다 찌그러졌고요. 23회에서 이렇게 버틴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는 내구성이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일단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3m 빼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3m는 그들이 말하는 3m는 무피에서 3m가 정확히 빠졌기 때문에 3m 과장각은 아니고요. 그 두 번째, 코팅면을 기스내는 걸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코팅이라는 게 내구성이 철처럼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스는 나고 코팅이 벗겨지더라도 줄자의 제일 중요한 그 숫자 부분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밟았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런칭쇼 했을 때 이거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면 그 사람 밟고 괜찮다는 어필을 많이 하죠. 저는 처음에 신기했어요. 줄자라는 게 아무리 해봤자 그냥 철통 아닙니까? 이거 탈랑탈랑 코팅을 바르든 뭐든 간에 자기를 밟아서 내구성이 좋다고 하니 따라 해봤죠.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실망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 테스트를 아직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그 줄자든 튼튼하다, 무슨 재질로 되어있다가 어필을 한 적이 있어도 23m 그런 내용을 담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치만 미러키는 담았거든요. 확실히 위에서 테스트한 결과 미러키는 버텨냈어요. 진짜 버텨냈고 앞부분만 살짝 이음새 난 거나 다시 누르면 사용한다 전혀 지장이 없고요. 대신 이게 줄자라는 게 돌돌돌 말려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빵 떨어지면서 이게 충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줄자를 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m에서 1m 이상이 이 줄자가 아까도 영상을 보다시피 여기가 다 휘었어요. 쭈글쭈글쭈글 다 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런 부분 있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그네틱 줄자 있는데 이거 미러키 매니아 분들이 마그네틱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을 보시면 이 두께감은 그냥 뭐 수치상 두께감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높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이게 차이가 없고 대신 뭐가 문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민자예요. 이렇게 민자고 대신 얘는 보시면 이렇게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기술력 설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몰라도 만져보게 되면 이 미세한 차이가 손에는 딱 느낌이 와요. 좀 두껍고 둔탁하고 빵빵하다고 해야 되나? 빵빵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5m를 쓰는 거는 잘 보세요. 7m 이상짜리는 실측을 하기 때문에 주로 쓰는 자가 아니에요. 또 5m는 일할 때 주로 사용하는 줄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5m를 쓰는 거는 7m보다 작고 가볍고 실측을 하고 주로 쓰는 환경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둔탁하거나 무겁다. 그러니까 성인 사람 손마다 손크기가 틀린데 이게 잡아보고 손이 작으신 분들 작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테스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장단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투플레이어고요. 절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제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먼저 테스트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저만의 스타일로 한국 방식으로 표출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투플레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 완료하고 줄 잡히는 거 보여드릴게요.